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조금 조정 받았는데요.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좀 흔들리는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선반영 됐다. 일단 그렇게 먼저 좀 결론 지을 수 있겠고요. 다우존스 0.55% 하락, 나스닥 0.10% 하락, 반도체 지수 0.14% 하락, 독일도 0.91% 하락입니다. 자, 애플이 전일 아이폰 12를 출시했습니다. 출시한 이후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84%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0.66% 상승, 넷플릭스가 2.72% 상승입니다. 자, 최근에 나중에 디즈니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또다시 코로나 확산 추세에 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시청하는 그런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도 이제 그쪽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OTT 쪽으로. 그러한 기업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지수들 양호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7% 상승. 자, 존슨 앤 존슨 전전일 백신,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중단한다 그럽니다. 전일 일라이 릴리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3상 중단 소식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지금 부작용 나오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더나는 4.16% 상승. 자, 줌 비디오 5.49% 상승. 자, 월트 디즈니 3.26% 상승. 보잉 항공 관련 3%대 하락한 전일입니다. 자, 최근에 또 이슈로 할 수 있는 것은요, 환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원화 강세 계속 지속되면서 1147원. 자, 중국도 위안화가 상당히 초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6.77 위안인가 아침에 확인했는데요. 자, 달러 약세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종목들 좀 보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 먼저 보자면요, 전일 갭 상승했다가 그대로 밀어버리는 상황에서 닥터K는 조심스럽게 전략 후강을 예상했고, 자, 근거는요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도 상당한 규모로 지금 사들어오고 있고요. 대략 1조 한 4천억 이상 규모로 사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자, 기관도 상당히 좀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큰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크게 밀어버리면 자신들도 사들어왔던 종목들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선물로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어대면서 조정을 그래도 가볍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미국의 선물 상황과 그대로 연동되는 모습이다. 장중에 미국 선물이 하락 출발 좀 하니까요, 같이 쳐졌다가 미국이 상승폭, 상승했던 부분 전혀 반영도 못하고 그대로 밀렸다가 중반 이후부터 좀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박카스님은 삼성전자 우선주 잘 주시해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양호하게 가니까 급하게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전제해 드리고요. 닥터K는 팀원들 한 분 한 분의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힘든 장세에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같이 하신다면 도움 되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일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몇 종목이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뭔가가 있다 싶었는데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싹쓸이 매수세 들어오거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빅딜을 추진 중이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자체 클라우드 구축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서브 DRAM을 공급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겠다. 그 규모가 3조 규모인데요. SK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이 30조인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큰 딜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호재로 전일 강하게 올라왔고요. 자, 그런 거 잘 모른다 한다. 모른다 한들 뭘 참고를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만 5천원 목표치 제시했고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했거든요.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타고 눌려주면 하이닉스에 관심 가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적당하니 조정을 좀 받으면 이제 하이닉스에 다시 한번 더 관심 가지겠다. 그 이전에 매수 의견들 상당히 퍼펙트하게 드렸고 상당한 양호한 흐름으로 저점 매수 의견 퍼펙트하게 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전일 흔들림 나올 때 그냥 차익 실현했습니다. 삼성전자 5% 정도 수익 났으니까 뭐 크게 배당 이틀 만에 배당도 받았고요. 추가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저께 시장 상황에서는 밑으로 처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토해내기 싫다. 닥터K는 웬만하면 챙기면서 갑니다. 안 토해내요. 적게 먹은 것은요 손실이 아니지만 토해낸 것은요 손익에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매매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여러가지 뭐 임상 승인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약발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7만 5천원 여기 20일과 120일 여기 위를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나온다 한들 위에 곳곳에 여기 저항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30만 넘어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 이전에 뭐가 선결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저항권이 27만 5천원 저항을 뛰어넘느냐 아니면 밑으로 힘없이 또 꼬꾸라지느냐. 올라간다 한들 28만원 30만원 인근에 강한 저항 받을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주 하나. 전일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현대차 그룹 회장으로 정이슨 발음이 안 좋네. 정의선 회장이 이제 취임한다 그런 소식들 전해지면서요. 지분율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고요. 현대위아도 같이 좀 상승하고 현대 관련 현대모비스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3세 경영 새롭게 하고 LG그룹도 그죠? 신임 회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상당히 역시 젊은 분들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들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다시 완화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있다. 백신 관련, 진단키트 관련 시젠 여전히 접근하는 거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시즌 출발 좋아요. 분할 매수 성공적으로 갈 것 같아요. 분할 매수 했습니다. 한 번에 지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알 서포트도 갑니다. 한 번쯤 이슈가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알 서포트 2.38% 상승, 시즌 1.41% 상승. 자, 비대면이 언택트가 다시 한 번씩 돌아올 시점에 되면 이러한 아스서포트라든지 진단키트에 시제는 반드시 주목을 받게 되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6만 1000원대 저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존비전 어저께 추가 매수 일단 성공 1.85% 상승. 성창 오토텍이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성공. 자, 현대모비스 1.49% 추가 상승 양호. 자, 삼성 SDI 0.45% 하락이나 no problem. 자, 전일도 2차전지에서 유독 SDI만 빨간불이고 나머지 전부 다 파란불이었습니다. 자, LG화학보다는
삼성 SDI다 그랬습니다. 삼성 SDI는 지금도 슬쩍슬쩍 사더라도 노 프라브럼 가능해요. 자, 현재 제 계장 중인 미국 시장, 선물 시장 일단 플러스 출발입니다. 다우존스 0.07% 상승, 나스닥 선물 0.12% 상승 출발. 자, 전일 양호한 조정이거든요. 자, 코스피, 코스닥 다 보합권입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불을 뿜어요. 아스포트 2.7 올라가고 있고 CGN 1.7 올라가고 있고 이마트는 챙겼어요. 챙기자마자 쭉 빠집니다. 이틀 전에 챙겼어요. 꼭대기에서. 삼성전자도 어제 챙겼습니다. 자, 챙긴 거는 비실비실. 추가한 거는 올라가고. 이거 우연일까요? 아모레 퍼스픽 조금 시원찮습니다. 이거 적당히 묻어가면 돼요. 아모레 퍼스픽. 아모레 퍼스픽도 적당히 묻어갈 수 있다. 의견 드립니다. 셀트리온 시원찮다 했는데 시원찮죠? 안 넘어가죠? 못 넘어가죠? 일단 퍼펙트. 자, 최근에 같이 하고자 팀원으로 합류하신 분들 많습니다. 다른 데 계셨다 온 분들 많거든요. 비교가 확실히 차별점이 있을 겁니다. 닥터케이 성격이 섬세해요. 그죠? 장중 내내 케어 6시간 반 동안 하고요. 수남매 예측이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수남매 예측이. 시장이 비실비실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올라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시장의 주도주만 접근을 하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야. 가능한 한 여러분들 개별주나 그죠? 테마주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높아요. 개인 투자자가 하기 쉬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자, 박카스님,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 매도 적당히 챙겨요. 밑으로 쳐지면 별로입니다. 3분의 1만 매도. 딴 거 냅두고 그거 집중해요. 자, LG화학 우선주도 절반 매도 그거 안 돼요. LG화학 처집니다. 그럼 같이 처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밑으로 꼬꾸라지는데 그 우선주 갑니까? 안 가죠? 그죠? 안 돌려봐도 돼요. 바쁩니다.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LG화학 우선주 전량 매도. 박카스님, LG화학 우선주 전량 매도 처지면 더 많이 토해내요. 추세 무너졌습니다. 야, 알서포트 3% 간다. 아이. 좀 처진다고. 그죠? 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R 서포트 4% 갑니다. 야, 이 도전 비조니가 여기서 막 경상도 말로 시루네요. 참. 시장 시원찮아요. 시장이 시원찮은데, 이거 뭐, 시제니도 2% 올라가고, 알서포트도 이거 4.4 가네? 도조니도 힘내고 있네, 1.39. 포트폴리오, 노 프라브럼. 현대모비스, 양호. 알서포트 6.8 간다, 얘야! 시장 박살나고 있습니다. 시장 박살나고 있어요. 암 닥터 케이야. 자, 시장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장기 한다고 그냥 묻어놓고 가만 손 놓고 있는다고요? 가만 손 놓고 있는다고요?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죠? 시장이 아니다 싶을 땐 재빨리 빠져나오기도 하고, 먹은 거잘 챙겨 나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 중장기 한다고 가만 들고 있으면 먹은 거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 돼가지고 5% 이상 먹었으면 된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 들고 있는다고요? No. 그러면 삼성전자 팀K 수익 공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삼성전자 4%, 삼성전자 7%, 대체적으로 한 4%대 수익 났습니다. 자, 링크 걸려 있습니다. 링크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한번 책임져 보시냐 하면요, 이렇게 방송에 안내 보면 별표 있죠? 저기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자, 구독, 좋아요,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자, 시제니가 한번 먹은 거냐? No, 시제니를 지금 세 번 이상 먹었고요. 성창 오토텍 네 번 이상 먹었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마트 수익 잘 챙기고 나왔습니다. 이마트 9%, 그죠? 시제니 여기 지금 몇 번 시젠 그죠? 계속 나오거든요. 성창 오토텍하고 닥터K가 초특급 트레이드라고 잡아야 되겠습니까? 실전 투자대의 입상자입니다. 주가의 흐름 누구보다 예측력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현님도 어서오시고, 배지 단 분들이 한 분 늡니다. 자, 구독 옆에 보면 가입 있어요. 닥터K 방송 열심히 하라고, 아침 방송 참 도움 많이 됐다고, 팬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팬 가입 해주시면 닥터K가 해주신 만큼 사랑을 듬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서포트 7% 간다, 얘야! 이거 한번 가면 난리 난다 그랬습니다. 닥터K가 대형 우량주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다. 테마주나 이런 개별 종목도 할 줄 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위험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자제하는 겁니다. 시제니도 간다! 3% 간다! 예야! 시장 마이너스에요. 시장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에요, 시장. 플러스 뭐 1% 아니에요. 자, 그러나 양대 시장, 자, 돌아서려고 합니다. 코스피 돌아서려고 하니까, 코스닥도 돌아서려고 하니까 일단 양호. 자, 외국인이 현선물 다 사들어와요, 일단. 자,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옵니다. 자, 진단 키트, 그죠? 이슈 한번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상향 단단하거든요. 다른 거 볼래요? 다른 거 막 흔들흔들하고 무너지거든요. 다른 거 안 해요. EDGC도 신나게 많이 먹었고요. 수젠테기도 많이 먹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다? 시제니를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기회가 딱 오는 순간 시즌이 딱딱딱딱 접근해가지고 1등으로 갈아탑니다. 1등하고 친해야 돼요.
자, 어디가 주도주다?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주도주다 그랬습니다. 어저께도 전기전자 자동차가 양호했거든요. 오늘 자동차가 조금 뭐 그렇습니다만, 어저께 좀 강하게 올라간 건 숭그러기 한다 라면 인정. 자, 네이버 카카오. 자, 진단 키트. 자, 5G가 최근에 좀 많이 쉬었는데 오늘 5G 양호. 상당히 빠른 템포로 순환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이거 쭉쭉 들어오는 시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쭉쭉 들어오는 시장 아니에요. 자, 2차전지 안에 유독 SDI가 그래도 강해요. 어저께도 빨간불 혼자 켰습니다. 자,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실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자, 바이오 셀트리온 잘 가나요? 27만 5천원 틀에 막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의견 들었으면 셀트리온 퍼펙트입니다. 위에서 까지는 거다 막아주고 밑에서 사서 그래도 한 4%라도 먹었어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앞전 방송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들 잘 한번 돌려보십시오. 틀렸는지 맞았는지. 퍼펙트하게 맞았지. 빠진다 했으면 다 빠졌고 올라간 다음 다 올라갔습니다. 빠진다고 던져라고 난리 쳐줬는데 안 던지고 이거 다 두드려 맞았어. 그죠? 몇 프로입니까? 10, 한 7, 8% 된다 아닙니까? 이거 막아줬어요, 제가. 그것뿐입니까? 여기 4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딱 던진다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퍼펙트. 강하게 더 올라갑니까? No. 레기, 굿모닝. 퍼펙트. 믿을 사람 한번 믿어보시라니까. 그죠? 얼마나 더 보여드려야 됩니까? 매일 아침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실전 투자대에서 입상할 정도 되려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못 맞추고는요. 입상을 못해요. 자랑이 아니라 해외 선물이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다시 돌아섭니다. 한번 흔들고 일단 돌아서요. 외국인이 현선물 일단 다 들어옵니다. 양호. 그죠? 이거 뭔가 하면요. 팍 죽이잖아요. 그러면 에이 XX 어제처럼 또 빠지려나? 해가지고 상방 잡았던 애들 좀 털어내고요. 포지션들 선물 옵션. 그죠? 좀 틀렸냐 하고 딱 땡기네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실제로 포지션 가지 있으면 그 생각이 듭니다. 상방으로 잡고 있는데 그죠? 팍 깨잖아요. 그럼 던져요. 대체적으로. 아, 조졌다. 어저께처럼 또 이렇게 펼 모양이다. 던지고 나면 들 올립니다. 선물 파생에서는요, 1분이 하루하고 비슷한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움직임들이 나와요. 자, 외국인이 일단 선물 1117 계약으로 일단 강하게 사준다면 위로 갈수 있습니다. 어저께 페이크 성향 좀 있다 그랬어요. 어저께가 페이크면 위로 더 갑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온다 했습니다. 코스피 한 40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우리 케이어스님 어서 오시고,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는 우리 팀은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요. 선풍기 틀어놨거든요.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저 선풍기 사계절 다 틀고 삽니다. 열이 많아가지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좋은 겁니다. 코스닥 0.3으로 올라갑니다. 아침에 페이크 한번 제대로 한번 치는 것 같네요.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자, 우리 팀원들, 성창 오토텍이 거의 뭐약 수익 정도로 던졌는데요. 위험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재수 없으면 팍 빠지거든요. 잃지 않는 매매 합니다. 잃지 않는 매매. 시장이. 저도 일종의 틀린 거지. 쉽게 말하면. 그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때리 미는데 이렇게 가지 말한 법 없거든요. 그럼 괜히 토해내기 싫어가지고 일단 딱 던지고 노는 겁니다. 그죠? 손실 아니거든. 다음 기회에 노리면 되고 살 종목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한 위험 관리 중요하다. 케어스님 아시겠죠? 다른 데하고 그런 거 차이 나죠? 다른 데 손절 사인을 안 준다며요. 닥터 K 약 수익에도 던집니다. 약 수익에도 안 토해내고 안 맞아야 돼. 그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거 약간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봐요. 그냥 밀리기 때문에 시장 시원찮게 하면 박살납니다. 잘못하면. 빠져나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잘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5%, 7% 빠지는 거 우습거든요. 5%, 7% 올라가는 것도 우습고, 그죠? 잘 해야 됩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무조건 날라댕기는 거 쫓아다니는 사람 있죠? 준비한 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자, 최근에 아침에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만 형광등님이라고
닥터케이 방송 좀 많이 들었던 분이 있는데 어저께 한번 쓱 돌려봤어요. 종목 상담했던 거. SDN 맞을 겁니다. SDN. 아, 어저께 너무 많이 돌려봐가지고 잘안 보이네. 일단 쳐봐야 되겠다. 자, 여기 종가에 샀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7% 마이너스 막 하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마음 편안하게 잘 들고 있었을까요? 던지고 나면, 예를 들면 던졌으면 날라가 버리고, 그냥 들고 있기에는 7%의 마이너스의 위험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개별주 좋아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먹을 땐 좋죠. 깨질 때는요. 깨질 때 박살 나는 겁니다. 깨질 때 박살 나요. 사자마자. 자, 현대모비스 20일 올라타고 난 이후에 지금 숨 고르기 이 정도는 양호. 자, 현대모비스가 애초에 목표치는 여기 전고점 권역인데 이거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시장만 딱 받쳐주면요. 일단 더 지켜봅니다. 현재 주도주는 자동차, 전기전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하거든요. 기관 외국인 최근에 조금 주춤했다가 또 다시 또 매수세 들어옵니다. 오늘도 일단 조금이라도 매수 우위. 자, 2차전지도 요새 좀 주춤주춤 하는데 LG화학보다는 SDI다 그랬습니다. SDI 양호합니다. 아직까지. 도전피존이 이게 상당히 등락을 심하게 거듭하고 있는데요. 더 지켜봅니다. 자, 아모르퍼스픽 조금 물려 있는데요. No problem. 들어갑니다. 자, 시장이 순환매 막 들어오면요. 화장품 섹터라든지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 관련 이런 쪽이 너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턴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당하게 한번 들고 와봐도 무리 없다. 비중 별로 안 크거든요. 최근에 외국인이 좀 사들어와요. 이건 좀더 홀딩하겠다. 성창 오토텍이 시장 흔들릴 때 던졌고 다음에 또 먹으면 되고요. 많이 먹었습니다. 저거 가지고 R 서포트 이제 반등 시작하니까 좀더 반등하는지 한번 기대해 보면 되고요. 이것도 기관의 외국인이 그래도 꾸준히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제니도 반등 구간이니까 지켜봅니다. 셀트리온 수급이 안 좋아요. 외국인 계속 던지는 거 보이시죠? 계속 던지는 거 보이죠? 같이 발 빼야 돼요. 같이 발 빼야 됩니다. 어떠한 호재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의 흐름이 별로다는 겁니다. 호재 너무 하루 못 가요. 하루 못 갑니다.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하루 가다가 추세 무너졌거든요. 240일 하나 남겨두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뭐 희망 가지고 있습니까? 장밋빛으로 보고 있어요. 이 주가를. 저는 아닌데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뭐 탑니까? 제 의견이 틀렸나요? 제 의견대로 했으면 적어도 17, 8%의 세이브가 됐고 마이너스 안 두드려 맞았고 다시 만회할 때 들어갔으면 4% 이상 수익 났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1% 이상의 여러분들한테 득을 안겨드렸다 생각합니다. 이 깨지면 이번에 안 좋아요. 저는 위험고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증인대 주신다 했습니다. 여기 이번에 24만 8천원 깨지면요. 이번에 더 무너집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 사요, 이제는. 당분간 셀트리온 사 소리 제 입에서 안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른데, 셀트리온 방송 많이 올려놓은 거 제가 얼핏 제목만 봤는데요. 위험 고지한 사람이 거의
없던 것 같던데. 위험 고지하는 거 본 적 있다. 2번 눌러 예이야. 아니야. 대체적으로 보면 위험 고지 안 하고 그냥 장밋빛 적막만 한 것 같더라. 1번 눌러 예이야. 누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목에 핏대 올려가면서 쓴소리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의 전망이 맞았는지도. 질문을 어렵게 했어. 딴 데서 좋은 이야기 위주로 하지 나쁜 이야기 잘 안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안 올라가 주가는. 근데 안 올라간다고. 자, 좋아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팬클럽 가입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 안내 여기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요. 왜냐하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아니 눈에 뻔히 공부 좀 했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좋아요? 근데 너무 맹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좋은 회사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좋은 회사가 맞더라도 이 과정에 흐름이 안 좋고 하면 좀 줄이고, 다시 좋아지면 좀 느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투자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안 던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안 던져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34만원 갔다가 지금 얼마 빠졌습니까? 7만원 가까이 빠졌잖아요. 20% 가까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죠? 20% 맞습니까? 20% 더 빠졌지. 그죠? 중요한 건 끝 아니라니까? 자꾸 덮개로 내려간다니까요. 자꾸 덮개로 내려가는데 가만 들고 있다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돼요. 어저께 막 시도 나왔을 때 치고 올라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시장도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쉬울 만한 시장 상황도 아니거든요. 시장도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흔들흔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흔들려요. 박카스님 듣고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매도. 아, 또 무너지네. 요새는 미국 시장하고 선물하고 조금 커플링 안 되는 경우 많아요. 독자적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박가스님 다 던져요. 삼성전자 우선주 다 던져요. 그냥 시장 흔들립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봅니다.
자, 미국 선물이 별 변동 없거든요. 지금 자체적인 흐름이다 그랬습니다. 자체적으로 막 흔들어 제껴요, 지금. 막 흔들어 제낍니다. 와. 자, 그래도 현대모비스는 양호한 편이고요. 공시가 떴네요. 뭐가 떴는가 봅시다. 대표이사 정몽구 대표이사가 빠졌습니다. 자, 3세 경영 가속화해 나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 자, 그에 비해서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도전비전도 뭐 전일 좀 크게 밀렸는데, 일단 뭐 보합권이고요. R서포트도 5%, 6%대 상승세에서 안 밀리고 있고요. 시장이, 오늘 주목은 이쪽으로 주목하고 있다. 원격, 그리고 비대면, 진단키트, 신풍지 이야기도 오늘 양호하네요. 코로나 관련 이쪽으로 오늘 시장은 포커싱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와, 많이 처져요. 많이 처집니다. 삼성전자도 잘 던졌죠, 그죠? 삼성전자 여기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저께. 도처지기 전에 적당히 다 던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욕심을 조금만 자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던지고 난 다음에 더 가면 어떡할까? 그런 욕심만 조금만 자제하면 좀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많이 먹기보다 안 깨지기를 더 집중을 하시다 보면요. 결국 오래 살아남다 보면 기회를 딱 잡아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 시장이 벌해요. 업종 대표주 중에 멀쩡한데 잘 없습니다. 전기전자가 그나마 버티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시원찮고요. 진단키트가 뻘개요. 그리고 원격 진료, 원격 관련된 데가 뻘개요. 두개 닥터케어 갖고 있다. 순환매 예측하고 일단 들어간 부분 일단 양호. 그린뉴딜 수소차 다안 좋아요. 자동차 부품 어저께 많이 올랐는데 대한 차익실현 물량 나오고 있고 2차전지도 별로 안 좋습니다. 5G가 최근에 못 올라갔으니까 혼자 독야청청 양호하고요. 나머지 거의 별로입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블랙핑크가 아티스트 부분 1위 차지했다 그럽니다. 2위는 누구다? BTS. 아,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으로서 참 뿌듯합니다. 상상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죠? 우리 해외 뮤지션들 보면서 환호하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뮤지션을 보고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와, BTS는요, 연속 1위 두번 하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여파로 YG 플러스만 조금 플러스고요. 나머지 엔터테인먼트도 좀 약세네요. 우리 그죠? New Kids on the Block이라든지 Step by Step, Ooh Baby, 그죠? 그막 공연장 가고 했는데 열광하고 막 울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이랬는데 BTS 공연장 가면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자, 과연 어저께 저점 지킬 것인가? 어저께 저점 지킬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페이크죠? 만약에 한번더 페이크죠? 내일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아침에 완전 빠지는 척 하다 들어 올리고 또 무너지죠? 그럼, 와, 이거 뭐야, 아침에. 어? 좀 지켜주는 듯 하다가 이 코스닥이 더 심하거든요. 결국은 어제처럼 이렇게 세게 좀 밀리는 가보 다 해놓고 들어 올리죠. 밀리는 가보 다 하고 들어 올리죠. 미국만 오늘 저녁에 괜찮으면요. 내일 위로 갑니다. 전제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다시 올라타고 플러스권 전환하고 마무리되죠, 오늘. 페이크를 상당히 치기 때문에 미국만 괜찮으면 내일 더 올라간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선물 옵션 플레이어들은 지금 완전 대혼란입니다. 대혼란이에요. 상방 배팅 해놓은 거 오버했던 사람 있다면, 그죠? 빠지는 것 같고 해서 줄였고, 다시 올라가니까 추가하고, 추가했는데 무너지죠? 다시 줄이거든요. 막 손절 나오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하방으로 태세 전환했다.
그러면 만약에 반등하죠. 그러면 올라가는데 걸어서 깨지고 내려가는데 들어가서 깨지고 양방으로 다 깨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선물을 안 해봐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몰라도 그래서 파생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심리를 그렇게 가져가도록 만든다고요. 누가? 기관 외국인이 그래 만듭니다. 자, 결론은 오늘 저점만 지키면 양호다. 오늘 저점만 지키면 양호다. 그러면 한 4일 정도, 4일 정도의 조정을 적당하니 마치는 겁니다. 미국 선물 더 올라가거든요. 그죠? 나스닥 선물이 0.43으로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일봉을 보시면, 하단에 일봉을 보시면 강하게 스트레이트 들어왔고, 도치 양호입니다. 양봉을 다시 말아 올리죠. 벨이 굿이거든요. 다우도 5일 안 깼습니다. 음봉이 뭐 올라가다가 그죠? 밀려서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이거 5일선 안 깨면 양호거든요. 현재 미국 선물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하이닉스, 네이버,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전자, LG화학, LG전자, LG디스플레이. 야, 이거 뭐야? 전기전자와 자동차에 집중적으로 들어오죠? 모비스도 들어옵니다, 일단. SK텔레콤, 기아차, SDI, 포스코, 현대제철. 요새 철강도 조금 올랐다, 이거죠? 매도. LG생활건강, 셀트리온. 셀트리온 지속 매도입니다. 하나솔루션도 매도고요. 자, 지금 현재 외국인의 접근 방법을 봤을 때 저가 메리트보다는 시장에서 그래도 우위에 있는 그런 섹터를 들어오는 것 같네요. 전기전자 자동차가 그래도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제법 우위에 점하는 섹터 아닙니까? 그쪽으로 집중돼서 들어옵니다.
자, 오늘은 5G 섹터 외국인 사 들어오니까 올라가네요.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일단은 전일의 저점을 찍힌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일의 저점 구간이 양대 시장 다 20일 권역이니까 여기를 힘없이 무너뜨린다면, 물론 60일 받치고 있습니다만 60일까지 밀릴 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강력한 상승 추세가, 지금 현재 뭐 강력한 상승 추세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상승 추세 중에 지금 횡보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20일 위에 위치해야 이 상단을 두드리기가 용이한 상황인데, 밑으로 처지면요, 이 상단 두드리는 시도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과는 다르게 외국인이 현물 매도하면서 선물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조는 현물을 매수해주면서 선물을 좀 매도하는, 그래서 예전의 기조와 다르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4,900개는 큰 규모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 부분은 시장의 하방에 굳이 베팅했다기보다는 현물을 많이 사들어오는 상황에서 해증 조금 한 부분 있고, 기존에 롤오버 된 선물 물량,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하방으로 강하게 선물 매도 때리면서 밑으로 크게 밀리는 거 나오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크면서 장중에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견딜만 하다. 자, 20일을 크게 무너뜨리는 음봉이 딱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긴장을 좀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 확 축소하고 이제 인버스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뭐 인버스 들어가 있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왔다리 갔다리 수익 하나도 없어요, 거의.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단키트와 비대면, 원격, 이런 쪽이, 관심을 받는 시장 상황이다. 미국 선물도 양호한데 자체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